그 당시에 이제 제가 즐기고 있던 게임인 워크래프트3라는 게임이었고, 그래서 이제 워3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이제 리그 만들고 이런 컨텐츠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부터 그런 대회 제작을 하고 리그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 한번 리그를 제작을 하고 이제 방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 일단 임시를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게 저희가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우연히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만나게 되었고, 또 트위치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트위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치 코리아에서 제가 근무를 재작년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컨텐츠 매니저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에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든지 트위치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정말 뛰어난 스트리머 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스트리머로 활동하기보다는 좀 컨텐츠를 만들고 리그를 만들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약간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거를 컨텐츠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점점 많은 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리그 이걸 컨텐츠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크리에이터 자체, 스트리머 자체, BJ 자체를 이제 컨텐츠로 바라보는 경향으로 점점 바뀌면서 저희 새로운 방향을 좀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치 코리아에 입사를 하게 됐고 컨텐츠 매니저로서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의사로 개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근무도 했었고 했었는데 회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트위치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미디어라는 회사, 작년 2018년 4월에 퇴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디어라는 회사는요, 유튜브 컨텐츠 회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유튜브를 관리하는 업무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전문직 분들이 요즘에는 유튜브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회사분들의 어떤 채널 만드시는 거 그리고 또 컨텐츠 만드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프로그램 제작하는 걸 좀 좋아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컨텐츠라든지 또 촬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채널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역할까지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건강 쪽,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분야는 당연히 게임 쪽이 되겠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전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야를 작년 말에 처음 맡게 됐어요. 경제썰 분야인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축하월드 아시나요?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세요. 근데 이 채널이 축하님을 제가 작년에 만나게 돼서 원래는 트위치에서 이제 그냥 일반 생방송 하시고 그 생방송 하신 거를 유튜브에 올리시고 이런 형태로 했던 채널인데 아마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가보시면은 작년 2월과 3월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 해서 완전히 조회수가 물론 이제 푸시된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영상도 좀 푸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영상을 자체를 보면은 전혀 편집이 안 된 영상들이에요. 그 전 같은 경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관리한 이후에 작년 말부터 좀 경제라든지 이런 분야의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한 달 이내에 10만 구독자를 찍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랑 계약이 종료돼서 다른 회사로 들어가신 상태고 축하님 채널에 대해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제로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토크 관련된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채널과 거의 흡사, 그러니까 거의 그런 채널을 대표하는 채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생방송을 하루에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말 많이 하면 3시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쭉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3시간 정도 방송을 하셨을 때 데이터가 보통 원본 영상 나오는 데이터가 보통 한 10기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실제로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앞에 슈카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다가 이미 다른 회사로 가셨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채널들 중심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워3코리아라는 채널인데요. 워3코리아라는 채널은 주
e스포츠 채널,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채널입니다. 주로 이제 매일매일 한 4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 방송을 진행되고 있고요. 주로 리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경기가 3전 2선승제로 해서 1시간 정도 단위, 짧게는 35분, 뭐 길게는 1시간 정도 사이로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관리하고 있는 폴더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한 30분 정도 보면 한 1기가 정도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방송 자체 영상은 아니고 저희가 좀 편집을 한 편집본 영상인데 30분이 1기가 정도 남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원본 영상 자체는 4시간이 5시간 정도 되면 당연히 한 10기가 이상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 다음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 한 2.26기가 정도 나옵니다. 실제 이런 컨텐츠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본 영상의 용량이 대략적으로 한 10기가에서 15기가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4시간, 길면 5시간. 근데 이제 개인 방송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게이머 유튜브 채널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 방송 채널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그냥 게임하면서 방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한번 방송을 키면 정말 짧게는 한 4시간에서 많게는 한 6, 7시간 뭐 이런 정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4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한 15기가, 15.8기가 정도 나와서 이 정도는 사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정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나성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이제 편집자를 하시다가 뭔가 이제 인플루언서로 조금씩 조금씩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라이브 시청자 굉장히 잘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길이가 14시간 16분 55초 말이 안 돼요. 사실 네, 방송을 한번 키면 끄질 않습니다. 거의 적게는 10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로 방송을 하니까 그냥 원본 영상 자체가 50기가 정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뭐 짧게 그렇다고 지금 14시간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해서 원본 영상 또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풀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10분을 뽑아내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 원본 영상이 굉장히 이제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스트리머들, 대다수의 BJ들이 많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큰 편이고요.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e스포츠랑 거의 동일합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하스스톤 전장이라는 컨텐츠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스트리머컵이라는 걸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어요. 실제 스트리머들이 호스트를 하고 참여하는 것들도 스트리머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컨텐츠인데 이것도 이제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게임 컨텐츠 같은 경우 거의 한 10기가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아마 뒤에 말씀해 주실 용호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 주실 텐데요. 저희는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게 게임 쪽이다 보니까 외부 촬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뭔가 이런 채널을 만들고 싶다 또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거나 이제 촬영본을 가지고 편집을 해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동상 치료를 한약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병원에서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아서 절단 수술을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던 분이 실제 저 동상 상태를 한약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 완치되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인플래닛이라는 회사분이 운영하는 회사와 콜라보로해서 연결을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외부 촬영을 할 때 제 개인 브이로그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왜냐면 좀 무거워요. 카메라로 이제 좀 자유롭게 촬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래 보시면 이 영상을 두 가지로 촬영을 했거든요. 하나는 위에는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알파6400이라는 소니 제품으로 촬영한 용량이고요. 18분 촬영했는데 6.63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거 아래 거는 S10 핸드폰으로 촬영한 건데 18분 촬영하는데 3.68개 거의 두 배 정도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는 게임 방송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로 라이브 스트리밍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뒤에 말씀해 주신 용호수님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데이터를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취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정말 이건 시간 다 합쳐봤자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의 10기가 가까이 되는 걸로 최근에 이제 블리즈컨 다녀왔던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 때 실제 그 영상 원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유튜브는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썸네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썸네일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를 JPG로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가 올려놨는데 크리에이터분이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포토샵 파일을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각각 썸네일마다. 그러면은 각 썸네일마다 최소 200메가에서 300메가 정도의 썸네일의 포토샵 파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이제 평균, 제가 평균으로 말씀드렸을 때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10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늘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30일 내내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 300기가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런 채널이 11개 채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한 달에 늘 발생하는 그냥 순수 원본만 했을 때 거의 3테라 정도 이상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제가 1-3로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워크래프트3로 방송을 시작했을 때 쭉 보시면 연도가 다 적혀있어요. 왜 적혀있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과거에 방송 시작은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작한 건 2013년도에 업로드를 시작했는데, 보시면 2011년도 영상이 없습니다. 이때 뭐 콘텐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때 저장해놨던 외장하드가 이제 흔히 뭐 뻥난다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읽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업로드를 하려고 준비하던 과정에 최대한 이걸 복구를 해보려고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런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데이터 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보도 많고 또 뭔가 찾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시에는 찾기도 어려웠고요.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도 비싸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포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영상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저는 데이터를 두 가지로 저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온라인 쪽 파일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드린 외장하드, 두 가지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어서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구글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최대 한 개에 올라가는 용량이 10기가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 이용을 하면 알게 된 건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폴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 아니면 효과음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이 아닌 자료들, 저희 이제 회사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들 중심으로 폴더링을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노출을 안 시켰는데, 왜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좀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게 있어서 이제 제 개인 백업용으로만 좀 노출해놨거든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용량 하나당 개별 용량도 5테라까지 가능하다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거기까지 올려본 적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그래서 원본 영상과 저희가 실제 편집본 영상은 모두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해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군데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이전에 제가 다른 모 파일 사이트를 이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파일 사이트가 갑자기 망해버려서 백업할 시간도 안 되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돈이 얼마가 들든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자.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온라인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장하드인데요.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저는 좀 다른 방법을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가장 안정감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좀 좋은 거는 시대가 편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주로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가끔씩 외부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뭐 그런 휴대성에 있어서는 뭐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외장하드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이제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좀 휘발성으로 없어져도 상관없는 원본데이트가 있고요. 이거를 나중에 뭐 1월이라든지 계속해서 다른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영상들은 별도 폴더링을 해서 두 군데 외장하드와 앞에 말씀드렸던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좀 일이 있은 이유로는 굉장히 좀 데이터에 대해서 뭐랄까 따라가고 나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도에 업데이트를 시작했는데 11년도에 영상, 2년 전 영상을 다시 돌이킬 방법도 없고 뭐 지금이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트위치 쪽에 방송하는 원본이 남아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원본 영상에 대해서 크게 뭐 화질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저희가 실제 생방송한 거를 다운로드해서 실제 편집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라도 가능한데 유튜브 업로드를 해서 백업도 가능한데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손탈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일단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마도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 게임 스트리머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전혀 관심 없으세요. 왜 모르는지 아시나요? 컴맹이 맞습니다.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 컴맹이라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저도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고요. 저는 일하면서 좀 알게 된 경우고 그 외에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정말 컴퓨터를 모르시는데 그 중에서 편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실제 편집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거의 이 안에서 해결이 되는 상태고 이제 이후에 이제 용호수님이 쭉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희는 그런 라이브 중심의 이야기라면 또 뭔가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그런 컨텐츠 부분은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